불타는 하늘입니다. 1982년 5월 1일 새벽, 거대한 비행물체가 남대서양의 하늘을 가로질러 포클랜드로 향해 날아듭니다. 어둠 속에 숨어 은밀하게 포클랜드로 날아오고 있었던 이 비행물체는 마치 거대한 인형을 연상시키는 영국 공군의 발칸 폭격기였죠. 대서양의 바다 위를 고도 80m 정도로 침투한 발칸 폭격기는 갑자기 고도를 3000m까지 급상승하며 강력한 ECM 재밍으로 아르헨티나의 대공 레이더망을 교란하면서 1000파운드 폭탄을 집중 투하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대낮같이 밝은 폭발 성광이 번쩍거렸으며 포트 스탠리의 아르헨티나 병사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허둥지둥 적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발칸 폭격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포트 스탠리 활주로에는 커다란 폭탄공이 생겼으며 폭풍과 파편으로 인해 푸카라 경공격기 몇 대가 파손되어 버렸죠. 사실 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편이어서 금세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상상조차 못했던 영국 공군 폭격기의 갑작스런 기습 폭격에 아르헨티나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커다란 폭격기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이 영국 공군의 대담하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공습 작전 블랙박스 작전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작전은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왕국이었던 영국 공군이 이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기보다는 해군 기동부대를 돕기 위해 공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절실함 속에서 입안된 기발한 작전이었죠. 사실 이 무렵 영국 공군은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경우 소련으로 침투해서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던 발칸 폭격기 부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퇴역시키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산을 앞두고 있었던 폭격기 부대원들이 갑작스럽게 긴급 소집되었고 은밀하게 작전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발칸 폭격기 부대원들은 5대의 발칸 폭격기를 몰고 영국 본토에서 7,000km나 떨어진 대서양의 전진기지였던 아센션 섬의 비행기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몇 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아센션 섬에 도착한 폭격기 대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작전 명령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아센션 섬에서 다시 날아올라 6,000km가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의 포트 스탠리 공항의 활주로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원거리 공습 작전에 예상되는 총 비행거리는 왕복 12,000km에 달하는 것이었으며 철저하게 연료 관리를 해야 했고 공중급유를 여러 번 받으면서 15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작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공군은 블랙박스라고 명명된 이 원거리 폭격 작전을 위해서 5대의 발칸 폭격기와 각 폭격기당 5명의 정예 승무원들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긴급하게 재래식 폭격을 사용하는 폭격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발칸 폭격기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훈련만을 해왔으며 부대 해산과 기체 퇴역을 얼마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폭탄을 정밀하게 투하하는 훈련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죠. 1982년 4월 30일 드디어 블랙박스 작전이 시작됩니다. 해군 기동부대가 5월 1일 최우선의 위험 요인이었던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을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군의 발칸 폭격기는 해군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 새벽 시간에 먼저 목표 상공에 진입해서 활주로와 레이더와 같은 주요 시설에 타격을 가해서 해군의 작전을 돕는다는 것이 블랙박스 작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아센션 섬을 출발한 발칸 폭격기는 원정길에 동반 출동한 여러 대의 빅터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무려 6차례나 받으며 5월 1일 새벽 3시경에 드디어 포클랜드 근해로 접근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장거리 원정 폭격 작전은 유례없이 먼 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연료량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 복잡한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중급유 실수라도 발생하면
작전 전체를 중단하고 돌아와야 했으며 잘못하면 기체와 대원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폭격기 조종사들과 공중급유기 조종사들은 어둠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중급유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특히 마지막 공중급유 때는 악천후를 만나서 매우 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공중급유를 최종적으로 성공시켰죠. 이후에 야음을 틈타 포클랜드로 접근한 발칸 폭격기는 아르헨티나군의 대공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초저공으로 침투하다가 공격 목표인 포트 스탠리 비행장 근처에서 대공 포화망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고도 3,000m로 급상승한 후에 폭격을 개시합니다. 모두 21발의 1,000파운드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폭발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면서 작전 성공을 예감한 승무원들은 즉시 귀한 코스로 발칸 폭격기의 기술을 돌렸죠. 포트 스탠리의 아르헨티나군 대공 레이더는 발칸 폭격기가 급상승한 바로 그 시점에 폭격기의 존재를 탐지했지만 발칸 폭격기가 강력한 ECM 재밍을 실시하면서 위치를 놓쳐버렸으며 롤랜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칸 폭격기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발칸 폭격기 승무원들은 긴장의 연속이었던 16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 후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센션 섬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죠. 다음 날 정찰기에게 포착된 사진을 보면 21발의 폭탄 중 한 발이 정확하게 활주로에 명중했으며 다른 한 발은 활주로 근처에 떨어져서 비행장 시설에 직접 간접으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폭탄들은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 장거리 폭격 작전에 동원된 항공기들의 규모로 인해서 소모된 항공연료가 무려 180톤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폭격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21발의 폭탄 중에 겨우 두 발만이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명중되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비용 대 효과만을 따진다면 정말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먼 거리를 여러 번의 공중급유를 시행하며 비행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고 어둠 속에서 폭탄을 투하해서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영국 공군이 언제 또 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르헨티나 수비대는 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르헨티나 수뇌부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출격했던 발칸 폭격기의 조종사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체 항공전의 양상이 영국군에게 유리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르헨티나 수비대가 기습적인 폭격을 받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무렵 이번에는 먼동이 트자마자 항모 허미스가 12대의 시해리어 전폭기들을 발진시킵니다. 이 중 9대는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을 향해 날아들었으며 세 방향으로부터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공습을 시행해서 아르헨티나군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 공습에서는 1000파운드 폭탄과 클러스터 폭탄이 사용돼서 활주로와 방어시설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 공격은 비록 활주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못했지만 몇 시간 정도는 아르헨티나의 항공작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한편 아르헨티나군은 구즈그린 지역에도 콘돌기지라는 이름으로 푸카라 공격기가 활동 가능한 작은 비행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도 3대의 시해리어가 기습적으로 공습을 시행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콘돌기지에 배치되었던 푸카라 경공격기 3대가 모두 파괴당했으며 이륙을 준비하던 조종사까지 전사하면서 구즈그린의 아르헨티나군은 항공기를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번에는 영국 함대 구축함 글래모건과 프리키트함 두 척이 대담하게 포트 스탠리 쪽으로 접근하면서 아르헨티나군 수비대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연이어 여러 대의 공격 헬기까지 공습에 가담하면서 아르헨티나 수비대는 영국 기동 함대의 기습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들이 본토 사령부에 상륙작전 임박이라는 긴급 상황을 타전하게 되면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본격적으로 발진하여 포클랜드 공역으로 출동합니다. 하늘의 혈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포트 스탠리를 위협하는 영국 함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8대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철갑탄을 장착하고 출동했으며 이들의 상공에서는 미라주3 전투기와 대거 전투기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했죠. 이에 더해서 캔버라 폭격기들까지 공습작전에 투입되면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은 이날 총 56회의 출격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미라주3와 대거 전투기가 시해리어를 상대하는 동안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영국 함대를 포착해서 공격한다는 교과서적인 전술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미라주3와 대거가 시해리어를 잡아내고 그 사이에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영국 함선들을 격침시킨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금상첨화의 결과일 것이었죠. 그런데 제공전투기였던 미라주3는 공중급유가 불가능했으며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하더라도 최대 1600km의 항속거리였기 때문에 전투지역에서는 약 10분 정도밖에는 채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대로 이루어진 편대가 10분 간격으로 계속 출격하는 방법으로 전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중 어모를 시행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한편 영국 항공모함은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의 공습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였던 포클랜드 동쪽 100km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발진하는 시에리어 전투기들도 전투 공역에서는 30분 정도를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전력이 20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시해리어들 역시 약 10분이나 2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두 대씩 편대로 출격하여 포클랜드 상공을 순찰하면서 공중 정찰 임무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전투지역 전체를 커버할 만큼 충분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여러 방향에서 침투해오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방공작전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측의 정예 전투기였던 영국의 시해리어와 아르헨티나의 삼각날개 전투기 미라주3와 대거는 서로 전혀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5,000m 이하의 중저고도에서 우수한 기동성에 의한 날카로운 선회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고도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리어와 같은 저속 선회전이 특기인 전투기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조종사들은 해리어를 5,000m 이하의 고도에 위치시키면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이 고도로 접근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 미라주3나 대거와 같은 마하 2급의 고속 전투기들은 고도 1만 미터 정도의 옅은 공기 밀도 지역에서 특유의 속도를 이용한 일격이탈 전법을 활용하기가 용이했으며 주위계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이 고도에서는 기동성도 양호해지고 공기의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죠. 제공 전투 임무를 맡고 있었던 미라주3의 조종사들은 전쟁이 임박할 무렵부터 시해리어를 상대하기 위한 공대공 전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시해리어에게 유리한 5,000m 이하의 중저고도로 내려가지 않고 상공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시해리어가 고도를 높여서 그들을 추격해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날 최초로 조우한 미라주3 전투기 2대와 시해리어 전투기 2대는 서로 상대방을 레이더로 포착한 상태에서 유리한 고도를 유지하며 서로 간에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큰 원을 그리며 대치하게 됩니다. 어느 쪽도 상대가 유리한 고도로 접근하려 하지 않았죠. 양측 모두 중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여 분 뒤에 연료가 소진된 미라주3 전투기들이 기수를 돌려서 본토로 돌아가면서 교전 상황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대치하고 있었던 시해리어 전투기들도 연료 재급유를 위해서 항모로 돌아오게 됐죠.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은 계속 시간차를 두고 날아오는 미라주3와 공중 초계 중이었던 시에리어 전투기 간에 비슷한 대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거리와 고도차를 두고 견제 비행만 하다가는 연료 소진으로 물러나면서 대치가 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만약 이런 식의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해리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연료와 시간만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이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아군 함대를 공격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10여 분 정도의 채공 시간밖에 없었던 아르헨티나군의 미라주 전투기 조종사들은 시해리어와 직접 교전하지 않고서도 아군의 공격기들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쁠 것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전투 지역으로 도착한 미라주3 두 대 편대가 이번에는 먼저 대치 상황을 깨고 강화를 시작하면서 시헤리아를 향해 도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공중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 미라주 전투기들은 영국 구축함 블레이모건의 대공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시헤리어 조종사들에게 접근하는 적기들의 위치가 통보되었습니다. 시헤리어 두 대는 즉시 기술을 돌리면서 양측의 전투기들은 서로 정면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이 미라주3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던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열을 가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영국 조종사들은 교전이 시작되자 시헤리어 두 대의 간격을 넓게 벌리고 나란히 비행하는 라인 어브리스트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거의 밀착한 상태로 돌진해오는 두 대의 미라주3였습니다. 이런 밀착 대형은 전술적으로는 너무 허술한 것이어서 영국 조종사들로 하여금 쉬운 먹잇감으로 보이게 하였는데 이런 전법은 과거의 전쟁에서 주로 미끼 역할을 하는 기체들이 구사하는 대형이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또 다른 적기들이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헤리어들이 미끼를 물었을 때 후방을 덮치는 상황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시헤리어의 조종사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다른 적기들이 상공에 매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시야에는 아무런 적기도 보이지 않았으며 구축함으로부터도 다른 적기는 탐지되지 않는다는 무전을 받게 되면서 안심하고 교전에 돌입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하강하면서 속도를 이용한 일격이탈 전술을 구사하려던 미라주3는 정면 접근 상태에서 먼저 매직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들은 정면에서는 로건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발사되자마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며 사라져버립니다. 양측이 근접하게 되면서 시헤리어들은 급격한 감속을 시행하면서 날카로운 선회로 미라주3가 기관포를 사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작은 원을 그리면서 후방을 파고들게 됩니다. 미라주3 전투기들도 교차 후에 선회를 시작하면서 근접 공중전으로 돌입하는 듯 하다가는 불리함을 느꼈는지 이내 출력을 올리며 이탈하기 시작했죠. 시헤리어가 완벽하게 후방을 잡기 위해 선회하는 동안 미라주3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미라주3 전투기들은 시헤리어의 기관포 사거리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거리를 점점 더 벌리고 있었죠. 아직 완벽하게 적기의 후방을 잡지는 못했지만 시헤리어 조종사들이 미라주3의 측면 후방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탐색 버튼을 누르니 이내 적기 탐지를 알리는 시그널이 큰 소리로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로부터 그라울링이라고 불렸던 이 소리는 조종사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서 미사일이 적기를 포착했다는 신호였죠. 선독이었던 바튼데이의 시헤리어에서 즉시 사이드와인더가 발사되는데 발사되자마자 일견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던 사이드와인더는 2초 뒤에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방향을 급전환하더니 후방에 쳐져 있었던 미라주3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미라주3는 폭발 섬광과 함께 파편 조각이 돼서 비산해 버리게 되죠. 이날의 첫 번째 격추가 달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헤리어도 미라주3의 장기를 포착한 뒤에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는데 미라주3가 급격하게 기동하면서 구름 속으로 뛰어들면서 추격하던 사이드와인더와 함께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구름 속에서 폭발 섬광만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적기를 격추했는지는 미확인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비공식 격추 전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중전이 끝났으며 시헤리어 조종사들은 승리의 환호와 함께 모함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곧이어 이날에 두 번째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대거 전투기 두 대가 시헤리어 전투기들에게 도전해옵니다. 이 두 대 중에서 도전적으로 접근하던 선도의 대거 한 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 위치를 선점한 대거 전투기가 마틴 헤일데이가 조종하던 시헤리어를 포착했으며 샤플릴 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위험을 느낀 시헤리어는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방어 기동을 하게 되었고 추격하던 미사일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한숨 돌린 헤일데이가 고도를 높여 편대로 복귀하려는 순간 그의 윙맨이 이 대거 전투기의 후방으로 파고들면서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고
이번에도 사이드와인더는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대거는 큰 폭발과 함께 손상을 입고 빙빙 돌면서 바다로 추락해버렸죠. 영국 해군의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이날 벌써 세 대째의 적기를 격추하고 있었죠. 여기에 늦은 오후에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던 캔버라 폭격기 3대가 시해리어기에 걸려들었으며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이 중 한 대를 격추하면서 이날의 총 격추 전과는 4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5월 1일은 영국 해군 조종사들에게는 완벽한 승리의 날이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격기들도 우군의 전투기들이 시해리어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영국 함선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하고 공습을 실시했으며 HMS 에로우에게 한 발의 폭탄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5월의 첫날 영국 공군은 발칸 폭격기를 그토록 먼 거리에서 이륙시켜 적의 비행장을 폭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영국 해군은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방공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죠. 반면 아르헨티나군은 최장의 전투기들을 3대나 잃게 되는 뼈저린 손실을 입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기들은 매우 먼 거리에 장거리 비행을 처음 강행했던 공격기 조종사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폭탄을 명중시켰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포클랜드 항공전의 서막이 열리게 되면서 양측의 과제는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누가 더 잘하는가에 달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데이의 혈전이 마무리되면서 영국은 더욱 공세를 강화하게 되고 아르헨티나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남대서양의 하늘은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의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